배우 이덕화 씨는 옛날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자로 유명했는데요. 이를 본 진중권이 SNS를 통해 이덕화를 저격하며 이명박을 지지했던 이덕화는 방송을 하차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명박을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광우병 선동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오해로 인한 편견입니다. 오히려 이덕화 선생님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 충신입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히던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뉴스는 거짓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강의 수질이 큰 폭으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울대 최지용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수 정화 시설 확충으로 수질 개선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13년 전 종북 좌파들이 이명박 대통령 길들이기로 악용했던 광우병 소동 역시 완전히 가짜였다는 겁니다. 김구리로 개명한 김민선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했고, 김구라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생삼겹살을 먹겠다. 또한 유명한 방송인인 박미선은 미국 사람들조차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며 호주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광우병 선동하며 수입 반대를 외쳤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소고기가 너무 비싸 못 먹는 서민들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가 막힌 결정이었던 겁니다.